잘하는 사람 나온 김에 빵빠레부터 주잖아. 내가 나온 게 뭐 하려고 싶어서 궁금하지? 에? 네.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도리도리 하지 말고 대가리 끄떡끄떡 해주시어요. 평소에 목을 이렇게 운동하면 참 좋아요. 아까 전에 본 게 엄마들 여띠라니까 대가리 탁 돌리면서 갔는데 마비됐고 이래갖고 고정됐고요. 집에 가면 며느리한테 예단물로 하다가 도망가다가 걸렸다면 골 때리네. 저는 아무것도 안 파네. 저는 원래 팔면은 법으로 걸리네. 안 팔고 내가 어디 되느냐. 저녁 한 12시 되면은 몸부림 다방에 미스 바기오 티코한테 걷고 옵니다. 그걸 타고 이제 몸팔로 가네. 그게 끝이네. 오늘 어디 가봐서 지팡이 짚고 댕겨? 다리로? 어? 다리 다쳤다고. 다쳤다고? 여단 사먹고 도망가다가 엎어지거든. 요리 된다니까네. 그것도 설명하고. 원래 이제 갑자리는 막 반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이래야 재밌습니다.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은 우리 성철 스님 있잖아요. 산은 산이 돼 물은 물이다 이러면 아무도 안 웃습니다. 뒷동산 딱따구리는 참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에 멍텅구리는 있는 구멍도 못 찾네. 아 씨발 웃잖아. 어? 너 웃기려고. 씨발 자지만 보고 좋단다. 장갑부터 한 게 약해. 어차피 나온 김에 그 책이 보면 시계봉알 있네. 시계봉알하고 고장난 백자지 그 다음에 안동역에서 내자지가 어때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젊은 것들 오면 내 나라요 내를 가지마 밥만 가지마 똥싸고 오줌싸고 오줌싸고 똥싸고 눈을 주고 눈 안 주니 씨발 먹었네 랩도 하고 할 테니까. 원래 보면 저는 원래 판소리꾼입니다. 판소리꾼. 저는 원래 스승이 누구냐면은 전주에 가면은 오정숙 씨라고 돌아가셨죠. 타계하셨죠. 그지? 여자분이 있지. 그지? 그분이 내를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춘향이가 이도령이 가거 시험 보러 가고 난 뒤에 변사탄에 두드려 맞는 대목이 있습니다. 딱 두드려 패는 대목이 있다니까. 시간이나 한번 주라. 탁 때리니까 춘향이가 울면서 절대 맞고 하려는 만자로 알고리다 일구종사사사 구두방 일시형예변 아리오 일만번 축사온들 이로 변경하오니까 박수 한번 치시오. 이게 열대까지 가는 걸 십장가라고 합니다. 십장가. 그지? 판소리 중에 십장가 때 최고 맛있는 대목이 여섯 대가 맛이 납니다. 여섯 대. 야 시바지나 돌아 시바 이도령이 오모시니 아니냐 표 안 나잖아 시바지나 달린 거 보고 알고 돌아하는데 여섯 대. 여섯 대 맞고 아래는 만육자로 하러 오래다 육궁유세 소진이는 유광을 달랬건만은 유월비상 춘향정서 육부오장이 다 녹는데 육방관소 보는 앞에 육시다채부소 다채도 안 죽었다는 뜻이다. 그지?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제가 첫 곡으로 시계 봉알부터 출발합니다. 내 보면 재수가 있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네. 에? 알았지? 서왕 데리고 왔는가? 데리고 와서 에이 비신한테 강강 있는 거 뭐 서방 데리고 오는 거 아니라니까. 이런 거 데리고 와, 이런 거 데리고 와. 해도 묻고 그래갖고 모텔에 가서 가자 시계 봉알 가자. 책에 있잖아 책에. 책의 시기 봉알 한번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춘향아 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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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요즘 시계인데 시발 요즘 시계 반응 이래 나오냐? 내가 이거 보내지. 나를 속이 생각보다 네가 무정하더라니 덩그럼 쫓아가다 혼자 만든디 어렸을 흘러간 청춘 Yes.